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 옛날에는 종이도 귀하고 글자를 아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의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캐나다 이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다 할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82년도 왔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니 처음에는 좋은 줄 몰랐는데 살아갈수록 좋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때 일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병이 난 거예요.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사람이 소멸하듯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도 소멸됩니다. 이번 12월 동안은 작년 TV코리아에서 제작한 4부작 다큐멘터리 기억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이민자를 찾아 그들이 살아낸 역사를 잊혀지기 전에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훗날 우리 이민자의 중요한 역사 자료로 쓰여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생사. 이제는 초창기에 이민을 오신 분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인 이민 역사를 기록해야겠는데요. 여기에 발맞추어 UBC의 아시아 도서관 한국학 자료 책임자인 헬렌 김 씨와 토론토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한국학 자료 책임자인 하나 김 씨가 공동으로 재캐나다 한국 동포 역사 문화 자료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까지 1단계로 수집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선 정리 작업을 거친 후에 산화 방지 처리된 특수 봉투와 상자에 담겨 UBC 아시아 도서관 내 특별한 컬렉션 장소에 영구적으로 보관되며 목록은 데이터베이스화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단계로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디지털화해 누구라도 우리의 역사 자료를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선 역시 우리 교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이건 우리 일이다,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작은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역사의 기록을 채우기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